그들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60대. 우와.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델 같네요. 네, 두 분. 진짜. 오, 와, 진짜 멋있다. 체격이 엄청 멋있어요. 예뻐요. 체격 같아요. 포즈도 그다음에 자세도 너무 정확하게 하셔서 너무 멋있으세요. 6년 차 모델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진 않거든요. 이제 모델 입문 6개월 차지만 2년 차 모델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데.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나듯이 골반을 잘 사용하셔서 포즈를 하시고 표정 보세요. 사실 모델보다 더 자연스럽게 포즈를 하고 계세요. 표정도 당당하시고요. 50년 나이 차도 극복. 이렇게 스마일 하시고 센스 있어 보이고 멋있었어요. 저희도 이거 힐 신고 이렇게 계속 돌면 진짜 힘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캐주얼을 입을 땐 가볍고 편안하게, 정장에는 또 그에 맞는 품격을 살려서. 부부가 함께하니 스타일도 두 배로 산다. 적지 않은 나이, 쉽지 않은 훈련에도 절대 흐트러짐 없는 자세.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힘이 들어요. 네, 힘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 사람하고 둘이서 한다는 자체가 좋고 즐겁고 자신 있게 하는 거지, 고생스러워도. 내가 봤을 때도 뭐 조금 잘한다고 생각해. 내가 하루 24시간 한시도 떨어질 틈이 없다는 부부. 그런데 아니 여기는? 아니, 아버님 잠깐만요. 여기는 왜 들어오세요? 야, 우리 집이니까 들어오지. 아, 아니, 호텔이잖아요. 우리가 숙박을 해. 아, 우리 저기도 사진 한번 봐봐요. 네? 저기도 사진. 우리 있잖아. 우리 있잖아. 저기 사진. 손님이 아니라 주인장이란 말씀. 아, 오. 17년째 이곳에서 식당과 숙박업소를 운영해 왔다는 부부. 어째 영 모델 일과 하는 거리가 멀다 싶은데 그때 갑자기 쟁반을 머리에 이는 할머니. 어우, 저러고 걷기 힘든데요, 저러고. 어, 워킹 연습하네요. 아슬아슬 걷기 시작하더니. 어우, 아슬아슬한데. 모델 본능 발동. 이야. 금세 균형 잡고 식당 한 바퀴. 아.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지지. 나 그거 균형에 이미 잡혀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럼 그룹 다 깨지게. 이에 뒤질세라. 할아버지도 그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선보이는데. 저 생각보다 힘들어요. 해보면 내보다 더 잘했다. 저거 힘들어요. 짱해요. 아이고. 혹시나 담당 PD도 도전. 아, 하지마. 하지마. 어떻게 들어? 하지마. 이렇게. 안 돼. 아이고, 모델은 아무나 하나. 우리가 젊은 모델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야 40년이나 뒤진 그거를 갖다 따라갈 거 아니야. 탑 모델에는 왕도가 없다. 끊임없는 연습만이 살길. 부부에게는 발길 닿는 곳이 런웨이다. TV를 볼 때도 편히 볼 수 없는 것이 늦깎이 모델의 숙명. 아, 저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자세 관리하는 거예요. 자세요? 네. 아, 발 뒤꿈치와 궁뎅이와 어깨가 벽에 딱 붙게끔 일직선으로. 아, 팔등식 균형 잡는 거지, 말하자면. 힘드실 텐데. 사람 잡아. 단 10분도 버티기 힘들다는 모델들의 훈련법. 여유로운 할머니와 달리 할아버지는 금세 무너지고. 아유. 10분은 해야 될까 이거. 그래도 못 참아가고 무슨 모델 하겠다고. 탑 모델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할머니가 한수이다. 이 세상에 힘 안 들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난 막 한 10분 하고 그냥 택 줄었는데 이 사람은 20분, 30분에서 감겼을 정도. 이 할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 그 발레도 하고 현대 무용 가는 거 있거든. 아, 그러셨군요. 쫙쫙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뭐. 젊은 시절 탁월한 무용 실력과 빼어난 미모로 모델 활동까지 했었다는 할머니.